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초강경 발언 이후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들이 줄줄이 삐걱대면서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노름하는 게 그게 창원 시민을 위한 길인가?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홍 지사의 폭탄 발언에 창원 출신 지방의원들이 로봇랜드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앙숙간의 정치 노름에 창원 시민들은 멍들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민과 도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것들이기에 주민 동의 없이 멈출 수 없음을.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중재하겠다.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논의를 부탁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피해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로봇랜드 사업을 받아들였던 지역민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토사가 우리 공동 어역을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좀 빨리 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나 동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창원시가 뭘 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일은 하지도 않고 뒤에서 시비만 겁니다. 창원시 공무원을 비하하는 듯한 윤부지사의 발언은 창원시 공무원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윤한웅 행정부지사는 4,400여 창원시 공무원에 대한 비하 발언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라. 홍 지사의 초강경 발언에 이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대립이 끝간데 없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